네, 월요일에 이분 없으면 정말 허전하죠. 오늘 리포트는 명불허전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화면으로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메타버스에서 광고는 필수. 제일 기획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광고는 필수, 제일 기회 오늘의 보고보고 리포트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초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네. 기사가 났는데요. 시의성까지 갖춘 종목을 가지고 와 주신 건가요?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뭐 눈앞으로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 경제 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40%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브랜드도 그렇고 리테일에서도 그렇고 엔터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까지 현재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제일기획 이노션들이 광고 기획 같은 경우를 이미 이제 행사 형식으로 한두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갤럭시 언팩 행사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노션 같은 경우는 신차 출시 행사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미 진행을 했는데, 이제 광고 같은 게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다 보니까 기존 오프라인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VFX 광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VFX 광고 기술이 이제 사실은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고, 1세대 VFX 같은 경우에는 극사실화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버추얼 휴먼이나 자동화 형태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명의 이름을 댈 건데 아는 사람 있으시면 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지. 뭐죠? 이름, 저는 지금부터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로지, 루이, 질주, 리나. 혹시 아는 이름 있으세요? 루이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를 끝으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아담 아세요, 아담? 아, 알죠. 네, 네. 아담까지는 알것 같습니다. 네, 아담이 이제 98년도에 나왔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아, 이럴 수가. 네. 이게 아담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상 인물. 네, 그 네. 1세대 이제 가상인물이 아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름들은 다 버추얼 휴먼입니다. 네, 그러니까 VFX의 기술이 이제 버추얼 휴먼과 자동화 기술로 많이 넘어가는데, 상업화가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담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네, 큰 몫을 해내지는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로지라는 버추얼 휴먼을 시작되면서 이제 상업화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광고에서도 버추얼 휴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에도 버추얼 휴먼이 있습니다. 루이라고. 네, 그래서 구독자도 많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요? 네, 네.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주라는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호로 화보까지 찍었어요. 네, 화보요. 화보도 찍을 정도로. 연예인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점점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 FNC의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버추얼 휴먼에 관련된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이제 펀드로 20억 투자 유치를 또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올해 데뷔 예정인 4인조 걸그룹도 있답니다. 예, 제나, 시우 등 이렇게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진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한다라기 하고도 있고요. 이만큼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상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냐를 보셔야 되고, 왜 광고랑 얘기하는데 또 VFX 기술을 얘기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광고 시장 자체에서 사실은 뭐 제작비가 정말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스튜디오 빌리고 뭐라고 하죠? 연예인 섭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버추얼 휴먼을 쓰게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광고 단가가 제작비가 확 떨어지니까 떨어지네요. 마케팅을 사실은 더 많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광고 업체도 좋고 광고를 제작을 의뢰하는 대행사 입장에서도 서로 좋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 체제가 조금 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쪽으로 강세를 두고 있는 업체가 크게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비브 스튜디오 있고요. 메타버스 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는데, 큰 기획사로는 제일기획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계획을 한번 뭐 이쪽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일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연예인 걸그룹까지 네.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걸그룹으로 꼽혔더니 이제는 메타버스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네. 맞닥뜨리게 될 그런 부분 같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섹터 자체는 혹시 성장 주로 보시나요? 성장 주로도 보지만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오늘부터 또 해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이제 리오프닝이 정말 바로 눈앞에까지 온 거는 같은데 사실 광고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조금 주가가 안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메타버스와 리오프닝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하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예 대놓고 올해 초부터 내부 조직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들을 꾸준하게 영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컨텐츠 역량 강화적인 측면에서 M&A까지 추진을 하는데 사실 M&A를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기획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순현금 자산만 한 4,7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A 성사된다라고 하면 이게 성장적인 측면에서 아마 조금 리레이팅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의 광고 매출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디지털 광고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디지털 광고 비중이 50%가 넘어섰거든요. 뭐 1분기 기준으로 51%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585억 정도 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43% 정도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미에서 사실은 요새 광고가 조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원래 삼성전자 모델들을 광고를 했었는데 조금 모바일 대행 서비스가 조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로 이제 영역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올해 말까지 보면 북미 매출이 뭐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한 10% 가까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본사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비계열사 광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크게 보면은 매출은 한 1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셔야 된 거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휴먼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쪽에서 조금 신성장 동력으로서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배당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향되고 있고 올해도 한 5% 정도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나스닥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성장주. 기술주, 성장주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 오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섹터와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보여주시는 네. 그런 삼각라인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이 사실은 29,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를 제가 3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표가는 30,000원이고요. 손절가 24,0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제일 기획 가치주로서 한번 눈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